신체 2차 대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세원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만면에요. 그냥 미소가 만개하셨어요. 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좀 쑥스러워하시게. 예. 예, 일단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우리 얼굴들을 잘 못 뵀어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네. 인스TV에서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박세원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울러 저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인연이 됐던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합격하신 분들 합격하신 후에 그 합격자 발표 후에 많은 분들께서 전화 및 문자로 저한테 이제 감사의 뜻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이 합격해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손해사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스TV에 대한 그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좀 지금 좀 젊으신 분들은 보험사로의 취업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독립손해사정사의 길을 가고자 할 것입니다. 취업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실무 수습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 실무 경험을 공짜로 그것도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제 쌓을 수 있겠죠. 반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무 수습이라는 작은 언덕을 넘어서 영업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한 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법, 또 개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청기누설을 하는 거죠. 예. 자, 뭐냐면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손해사정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과 요령, 무형의 솔루션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